내쉬고요. 이어서 오른팔 천장 향해 뻗었다가 팔꿈치 굽혀 손바닥을 머리 뒤쪽에 갖다 댑니다. 가슴은 활짝 열어내주세요. 시선 정면 멀리 바라보시고요. 양발끝 몸통 쪽으로 당깁니다. 이제 들이마시는 숨에 오른팔 천장 향해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 왼쪽으로 회전하며 오른손 왼쪽 넓적다리 바깥쪽 짚고 왼손 골반의 오른쪽 부근으로 뻗어내볼게요. 내쉬는 숨에 상체 왼쪽으로 조금 더 비틀어 볼게요. 고개 왼쪽으로 회전해 시선 자연스럽게 두시고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시선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왼손은 고정한 채 오른손 왼손 쪽으로 가져가 깍지 낍니다. 깍지 낀 손의 위치는 골반의 오른쪽 부분에 있어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 오른쪽으로 기울여 오른쪽 귀, 오른쪽 어깨와 가까워지도록 해보세요. 목의 왼쪽 측면, 왼쪽 상부 승모근 주변이 편안해질 거예요. 들이마시는 숨에 고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깍지 낀 손도 풀어 다시 두 손 엉덩이 부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상체 곧게 편 상태로 하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볼게요. 고관절 부근에서부터 움직임을 출발해 주세요. 등허리가 굽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두 손 두 다리 위 편안한 곳을 짚습니다. 다리 뒤쪽에 팽팽함 느껴보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 길게 늘리고 가슴 활짝 열어냅니다. 내쉬는 숨에 가능한 만큼 상체, 하체 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넓적다리 앞쪽과 복부가 먼저 만나고 가슴, 턱의 순서대로 두 다리에 닿도록 시도해 보세요. 요가 스트랩이나 수건 등을 활용하시면 이 자세에 보다 안전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턱 당겨주시고요. 각자 도달한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호흡을 이어가며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두 다리 교차해 주시고요. 상체 정면으로 기울여 두 손 매트 앞쪽 바닥 짚고 무릎을 바닥에 댄 후 두 무릎 뒤쪽으로 옮겨 엉덩이 아래 무릎이 놓이도록 합니다. 두 발 골반 너비 정도 벌려주세요. 어깨 아래 팔꿈치 손목이 놓이도록 해주시고요. 복부의 긴장감 유지한 채 호흡 이어갑니다. 손바닥과 무릎은 바닥에 고정하고 들이마시는 숨에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켰다가 내쉬는 숨에 체중을 뒤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호흡에 맞춰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켰다가 뒤쪽으로 이동시켜봅니다. 머리와 몸통, 엉덩이의 높이는 가능한 유지해주시고요. 좌우로도 움직여볼게요. 손목 부근이 점차 부드러워질 거예요. 절대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려 하지 마시고요. 손목, 어깨, 무릎, 고관절까지 내 몸의 관절 부위를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 봅니다. 이제 가운데 와서 멈춰주시고요. 발등을 바닥에 대도 좋고 발끝을 바닥에 대도 괜찮아요. 들이마시는 숨에 등허리 오목하게 가슴 활짝 열고 시선 정면 또는 위쪽 사선 방향, 내쉬는 숨에 등허리 둥그렇게 말고 턱 당겨 시선 배꼽, 들이마시는 숨에 등허리 오목하게 가슴 활짝 열어내보세요. 내쉬는 숨에 등허리 둥그렇게 시선 배꼽, 양팔 바닥 밀어내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등허리 오목해져요. 몸의 앞쪽 길어지고 내쉬는 숨에 등허리 둥그렇게 몸의 뒤쪽 길어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복부의 긴장감 유지한 채 호흡 이어가주세요. 이제 들이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 뒤쪽으로 길게 뻗어내 볼게요. 좌우 엉덩이 높이 같게 유지해 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굽혀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오른발 두 손 사이로 가져가 매트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 세워주시고 두 손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두세요. 골반의 앞쪽이 정면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천장 향해 뻗어냅니다.
가슴 활짝 열어내 주세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두손 머리 위에서 합장하고 시선 손끝. 들이마시는 숨에 손끝 천장 향해 덧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양팔 내려놓습니다.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해 주시고 왼손 오른쪽 넓적다리 바깥쪽 부분을 짚어주세요. 오른무릎을 조금 더 깊이 굽히고 엉덩이 낮춘 후 가능한 만큼 왼무릎 깊이 굽혀 왼쪽 발 뒤꿈치 왼쪽 엉덩이 부분으로 가져가 보세요. 이어서 오른손으로 왼발 잡아주시고요. 상체 오른쪽으로 가능한 만큼 회전하고 가슴을 활짝 열어낸 상태에서 왼쪽 넓적다리 앞쪽에 긴장감을 주시하며 시선 뒤쪽 멀리 바라보세요. 왼발 잡은 오른손 풀어주시고 왼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상체 다시 정면 바라보도록 해주세요. 이어서 두손 매트 앞쪽 바닥 짚어주시고요. 오른발 매트 뒤로 보내고 오른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같은 움직임 이어갈게요. 들이마시는 숨에 왼무릎 바닥에서 떼 왼다리 뒤쪽으로 길게 뻗어볼게요. 내쉬는 숨에 왼무릎 굽혀 몸통 쪽으로 붙였다가 왼발 두손 사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 세워주시고 두손 왼쪽 넓적다리 위에 가볍게 올려둔 후 골반의 정렬을 살펴주세요. 다시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천장 향해 뻗어내시고요. 가슴을 활짝 열어냅니다. 역시 여유가 있다면 두손 머리 위에서 합장하고 시선 손끝 등허리가 살짝 오목해질 겁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팔 내려놓습니다. 상체 왼쪽으로 회전하고 오른손 왼쪽 넓적다리 바깥쪽 짚어주세요. 왼무릎을 조금 더 깊이 굽히며 엉덩이 가능한 낮추고 오른발 바닥에서 떼 오른쪽 발 뒤꿈치 오른쪽 엉덩이 부분으로 가져가 볼게요. 이제 왼손으로 오른발 잡아봅니다. 상체 왼쪽으로 가능한 비틀고 가슴 활짝 열어낸 상태에서 오른쪽 넓적다리 앞쪽에 긴장감 확인하며 호흡 이어갑니다. 시선 뒤쪽 멀리 바라보시고요. 이제 오른발 잡은 왼손 풀어주시고 왼발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상체 정면 바라보시고요. 두손 매트 앞쪽 바닥 짚습니다. 왼발 매트 뒤로 보내 왼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아 주세요. 다시 기어가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등의 높이를 유지한 채한발한발 매트 뒤로 멀리 보내 두 다리 곧게 펴보세요. 양팔 전체로 바닥 힘껏 밀어내 주시고 양 팔꿈치 위팔 바깥쪽으로 살짝 빼전에 등을 넓게 만드는 느낌 유지해 주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켰다가 내쉬는 숨에 팔꿈치 굽혀 상체 팔꿈치 높이까지 내려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펴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굽혀 보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팔꿈치 펴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굽힙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팔꿈치 폈다가 내쉬는 숨에 체중을 뒤쪽으로 이동시키며 엉덩이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보내보세요. 두 다리 붙이거나 골반 너비를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몸통과 양팔 동일선상에 놓이도록 해보시고요. 턱은 살짝 당깁니다. 다리 뒤쪽이 많이 당긴다면